2008년도에 예. 토종시드림이 결성하면서 시작이 됐고 물론 그전에는 전국여성총연합회에서 한 1년 전 저희들과 함께 이제 시작 실태조사하면서 네. 하고 그 결과물로 이제 토종시드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0년 딱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4일 토종시드림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일반 대중들한테 이게 알려진 것에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렇게 토종운동이 확산되는 게. 그렇죠.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들판에 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일선에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변현단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실 때 네.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일단은 10년에 정말 열심히 해왔던 하나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예. 있는데 그만큼 하나의 위기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위기의식? 예, 또 다른 네, 우리가 종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버렸던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 어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동안 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았냐라는 예. 식품 문제에서 이제는 건강한 그런 농산물을 취하고 싶고 건강한 씨앗부터 건강한 밥상까지 이루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함께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위기와 전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이 확산은 또 다른 위기를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토종씨앗 운동이 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예. 예,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월 24일 다시 제기하겠지만은 종자 산업법 문제, 예. 예, 종자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농부들이 종자를 갖고 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확산되는 것만큼 이제는 종자법으로 조여오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법 개정 운동이라던가 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심혈을 이제 기울여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와 전환은 똑같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포지티브한 것도 좋지만은 그 네. 포지티브한 것 속에 항상 불안한 요소도 있다. 위기적 그렇죠.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것이 오히려 이 토종 확산 운동에 자기 성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 홍성이라는 자연 재배의 본고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을 또 만나 뵈니까 이 엄동설 안에 영하 15도가 넘어가는 추위지만 참 마음은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이게 냉인가요? 네. 야, 이 지금 영하 15도가 넘어가는데 이 냉이가 나왔습니다. 아, 월란 선생님이 밭에서 냉이를 캤는데 향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어우. 야, 이거 완전히 냉이 냄새 그대로네. 야, 향이 강합니다. 잠든 세상을 깨웠지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간직한 오래된 기억의 주머니에 유적 같은 신운의 싹트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 근본이고 숨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이번에는 슬로푸드에서 홍성에서 가까운 예산에서 사킨 김치를 만드시는 김영애 선생님이 나오셔서 사킨 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틀 주무시다가 진짜 당신이 살아나오신 분이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사킨 김치를 접했던 것은 기초를 하면서 동네 분들이 드시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맛의 방식까지 등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동네 분들이 담지 않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지금 예산에서 예산분 이제 봉산면에서 이제 이걸 많이 좀 대량을 좀 담아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 드시기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일반 배추로 했더니 이제 삶는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라
결이 많이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러면 토종 배추, 토종 씨앗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개순 배추를 저는 담았었어요. 근데 이제 개순 배추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같이 너무 크기가 크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토종 배추로서 이제 구억 배추를 제가 이제 우수 씨앗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구억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저희 김치는 이제 다른 김치랑 달라서 담는 이제 절이고 담는 과정은 똑같은데 1차적으로 이제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우젓으로만 이제 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 마늘, 생강들을 넣어서 이제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빼면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2도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얗게 골마지가 껴요. 그 상태를 이제 냉동 보관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했던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얀 곰팡이를 이용한 제품이 이제 먹거리라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젊은 애기들 뭐 우리 어른들도 많이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으신가 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꼭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키 김치를 많이 드시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은 사키 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제온돌협회 회장님 나오셔서 온돌에 대해서 따끈따끈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돌하는 김준봉입니다. 온돌은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짧게 얘기하면 이게 따뜻해지지도 않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배우고 집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건축사로 집 설계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건축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돌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그 한옥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도 지금 한옥 하면 이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생각하실 텐데 실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양반들 내지는 이렇게 귀족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주로 살았고 보통 서민들은 초가 삼간에서 살았지요. 저도 7남매지만 방 하나에 다섯 형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온돌방에서는 다섯 형제가 조그만 방에서 자게 되면 이렇게 누우면 어깨가 다니까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형이 뭐라 그러고 이렇게 모로 자야 되는데 절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못 움직여서 큰 형이 움직이면 둘째 형 움직이고 차차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서양 건축을 배우면서 우리 황토방에 대해서 그 연변에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조선족 황토방이 거기 아주 많이 있거든요. 황토방은 가장 조그맣고 가장 작은 방인데 가장 여러 명이 잘 수 있어서 이 비결이 무엇일까? 서양 사람들은 침대 개수로 2베드룸, 3베드룸 이렇게 사람 명수가 정해지는데 우리는 벽의 개수로 정해지거든요. 그 벽에만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집은 겨울과 여름을 따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겨울에는 마루도 못 쓰고 마당도 못 쓰고 다 못 쓰고 방만 딱 쓰는데 방도 윗목이 아주 추워서 아랫목에 차려비불을 깔아서 아버지 밥그릇 팔로 차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서양 건축을 배웠기 때문에 개척하고 정복하고 추운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운 집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계적인 그걸 액티브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계속 배워왔는데 우리의 전통 주택은 패시브 하우스, 자연에 순응하고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집이 좀 추워요. 근데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고 이러한 그 경험을 하면서 온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돌은 그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만약에 의자가 있으면 많이 못 앉아요.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투게 되면 멱살 잡고 벌떡 일어나지만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그러면 다시 앉게 되면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신발을 벗으면 청결해서 덜 먹어도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신발을 신게 되면 많이 먹어도 병이 잘 걸리게 되죠.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옥은 초가집이지만 온돌이 있어서 이제 여러 명이 살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재미난 것은 그 우리 여기 씨앗이니까 그 서양의 최초의 온실이 네덜란드의 온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온실을 만들게 돼요. 그게 160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1400년대 세종시대 1430년경에 온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온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황토벽돌로 북쪽에 벽을 쌓고 동서에 쌓고 남쪽에는 창호지를 발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밤에는 쌓고 낮에는 창호지 빛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도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얼게 되니까 그 바닥에 뭘 했게요? 구두를 놨어요. 구두를. 그래서 바닥에 구두를 놔서 불을 떼고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습기를 공급한 거죠. 그래서 습도를 유지하고 햇빛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온도. 그래서 온실은 온도, 습도, 햇빛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서양보다 훨씬 더 176년이나 먼저 우리가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5분이래서 5분 벌써 돼버렸어요. 서양은 그런 채소를 기르는 것이 귀족들과 왕,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길렀는데 우리는 세종 임금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에 비타민이 부족하고 못 먹어서 죽어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봐라 하니까 연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씨앗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온실도 그렇게 구두 온실이 생긴 것처럼 우리 씨앗 도서관도 그렇게 상생으로 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구들방이 잘 돼 있으니까 언제 오시면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씨앗의 노래. 너랑 나랑 함께 가자. 씨를 뿌리자. 봄이 오니 자고 있던 씨앗이 들썩거린다. 씨앗 속에 무슨 소식이 전해졌길래 씨앗이 깨어났을까. 닫힌 곳간에도 봄바람이 불고 까망봉지 안에도 햇살이 스미네. 먼 길 날아와 개통밭에 앉아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사람의 몸을 구리게 통과하고도 열매 열리는 개똥참회. 쌀, 수수, 보리, 콩.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먹고 산과 들, 논밭 자연,
모든 생명이 숨통 트이는 곳, 게으른 농부 서랍 속에 봉지봉지 꽃씨들 밖으로 나가자고 아우성, 온 세계 지구를 먹여 살리는 것, 오직 씨앗, 천사의 씨앗, 천지를 덮고 돌고 드는 생명의 기운, 어찌 알고 있을까? 놀라워라 생명의 신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새싹이 튼다. 땅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 도종씨앗을 지키는 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을 나누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씨앗 속에 무엇을 집어넣길래 씨앗이 똥을 품을까? 밭에 심으면 자기만 자라는 덕불 장군, 벌레가 먹으면 죽어버리고 사람이 먹으면 오만가지 질병. 뿌림 씨앗을 먹는 자녀들 뿌림으로 애를 못 낳고, 청양고추 썰어놓고 된장찌개 먹으면 몬산토로 로얄티 나가도, 양념은 모두 GMO 범도, 치킨 돈가스 라면 과자 참치 통기름 소주와 막걸리도 GMO. 나도 모르게 밥상에 오르는 GMO. GMO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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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라. GMO는 가라. 유전자 조정은 사람도 조작, 땅도 오염, 사람도 오염, 온 세계 지구 좀 죽여가는 GMO는 악마의 씨앗. 방금 돌판 돌고 도는 GMO 꽃가루, 어찌 막을 수 있을까? 무서워라 자본의 유혹,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계가 몸살 앓는다. 땅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 도종씨앗을 지키는 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을 나누는 사람들, 사람을 나누는 사람들. 땅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 도종씨앗을 지키는 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건 도종씨앗을 나누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앵콜 안 받겠습니다. 이탈리아 있을 때 뭐 돈 조반니, 돈 파스콜레, 꼬집반 뚜테, 또 뭐 그 라트라비아타 등 굉장히 스펙크의 공연을 성공히 많이 하셨고, 두 분이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 꽃 피고 지고 꽃 피어지고 버섯 피자 합동 엄마 등 지금 현재 오페라 가수와 콘서트 인문학 그 강사로 활동 중에 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설의 부부, 성악가 부부로 지금도 그들은 이분들의 노래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서울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노래 고맙게 들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슬로피드 코리아와 또 우리 씨앗 여러 가지 오늘 그 단체가 함께 했는데, 앞으로 생태 자연 또 여러 가지를 그 노래하는 성악가로 함께 활동하기로 했어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복장을 갈아입고 참 뻘쭘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있어가지고 뻘쭘한데,
이것이 저희에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입었습니다. 저는 여기 정말 모르고 왔고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된장국 냄새나는 곳에서 노래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배고프시니까 제가 길게는 말하는 노래 한 곡만 딱 부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세미나라는 말을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모임 뭐 이런 게 세미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태리에 살다 보니까 세미나라는 말이 씨앗을 심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처음 아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씨라는 말이 세미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동사를 동사형이 세미나래. 그래서 세미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씨앗을 심고 계신 겁니다. 정말 저는 감동된 게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연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슬로우푸드나 이런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자연 앞에 내려놓고 정말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한 건 아닙니다. 겉보기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너무 겉만 보잖아요. 정말 내면의 자연에 수긍하면서 자연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오늘 정말 좋은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운 노래는 외국 것을 많이 배웠지만은 오늘 저의 첫 곡으로는 토종 노래 예, 이 봄, 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중에 하나인 목련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인 선생님도 제가 약간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멜로디는 들어보신 것 같죠? 근데 그걸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예, 제가 이것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예, 37마의 3027 차량 이동 이런 목소리로 차량 이동 부탁하는데 저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앵콜 맞으셨죠? 그리운 금강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예?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이요? 예, 그거 아직 덜 그리워가지고 제가 이따가 정말 그리움의 30대 제가 한번 해드리고 앵콜은 정말 여기 저는 되게 소목했어요. 정말 제가 이 옷 입고 저기 서 있는데 정말 어디 숨고 싶은데 제가 숨어지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숨었는데 아까 그런 정말 호흡 따라 하시고 웃어드리고 하는 거 모습 역시 자연을 사랑하신 분들은 이렇게 통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아까 우리 저희 아내인데 성악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중창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마이크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정말 축제의 자리에 꼭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이건 토종은 아니지만 이건 이탈리아 그 슬로우푸드의 원조인 이탈리아에서는 토종입니다. 그날의 토종인데 우리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베르디 형님이 작곡하신 라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를 소프라노 윤혜진 선생님과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피오라 엘라 아프테 올푸제 오로라 시 네브리아 모루타 리비암 네이널치 프레미티 게수시 탈라모레 보이케 펠로키아 헬코레 언니 포덴테와 아월 파이거리 집육한 디바치아브라
오늘 옆에 수술 연습하고 여기까지 선생님께 박수 한 번. 이게 정말 인생이 너무 나쁜데 우리가 이렇게 답을 앞두고 놓고 회의하면 그러니까 식후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말 그냥 끝내버릴까요? 아, 하나 더 하고. 네. 아, 통화도요? 아, 예. 네. 그럼 뭘 할까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마이크에. 예. 굉장히 예쁘게. 네, 전 정말 당황스러운 게 저는 작업복도 못 갖춰 입고 오늘 할 생각이 없이 왔거든요. 밥 먹으러 왔는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도 좋으세요? 이런 분을 저한테 주셔서 이런 멋진 관객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2월이고요. 너무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2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 박수는 박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요. 제가 이름이 금경연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금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신 후에 그린 금강산 사회자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식사 오늘 한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아 배고픈데 노래 들으니까 또 마음이 불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음식을 이제 드실 건데요. 주식을 저기 이경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버들벼로 그 공주에서 유명한 그 버들벼 토종벼로 신경질 팥밥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버들벼 나물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앉은뱅이밀 팥장과 이제 수제비 그리고 앉은뱅이밀 깜빠뉴 해서 이렇게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저기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접시 드시고 이렇게 해서 반찬을 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식당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 게 불편하신 분은 이제 1층 가서 드시면서 거기 싱크대에 드시고 난 접시는 거기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